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에스겔 40장에서 41장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 소식을 듣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차츰 느끼게 되는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갈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 때는 제사장 나라 절기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잘 지키지도 않았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잘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들은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고 싶으나 지킬 수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쉼 없이 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을 그리워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째 되던 해, 즉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되던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를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는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스겔 40장에서 41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56일 에스겔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덟 척이요 그 문 벽은 두 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열 척이요 길이가 열세 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여섯 척이요 저쪽도 여섯 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무 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각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으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여덟 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 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 두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 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에스겔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들어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뚫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에 넓음으로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삼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삼면의 너비가 스무 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일흔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 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넓한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넓한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줄은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의 두 짝이요 저 문의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의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오늘의 말씀 에스겔 40장에서 4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이스라엘 땅 높은 산 새 성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과 녹같이 빛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새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이 본 성읍 문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녹같이 빛나며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성전의 조감도 내용을 잘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겨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머나먼 바벨론으로 끌려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동포들이 죽어가는 살육의 현장을 보고 비참한 포로의 신세로 전락해 있는 현실 속에 그들의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구원과 회복의 확실한 증표로 새로 재건될 성전의 모습을 본 그대로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바깥들 사방의 담, 성전 바깥들의 동문, 성전 바깥들의 삼면, 성전 바깥들의 북문, 성전 바깥들의 남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 건축될 예루살렘 성전 안뜰의 세 개의 문, 남문, 동문, 북문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안뜰 북문의 부속 건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곳에는 번제물을 씻는 방, 제물을 잡는 상과 갈고리,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과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제사장들의 방은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이 담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 사독이 제사장이 되는 기록입니다. 열왕기상 2장 35절입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보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넓게 보면 제사장들을 통해 백성들을 언제든지 만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일정한 특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문 현관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십니다. 성소는 보통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성경에서 주로 쓰이나 여기서는 성전의 성소를 가리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성소에 들어간 후 그 안쪽 지성소에는 홀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성전 조감도는 메시아 나라의 성전이므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기구들은 빠져 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 조감도에 빠져 있던 성전의 기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휘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이 찢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설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등잔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언약궤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측량합니다. 그 두께와 너비의 크기를 측량할 때마다 그 규모와 웅장함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통로였던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스라엘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새 성전은 어떠한 공격이나 침략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새롭게 재건될 성전의 면면을 통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물을 통해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비록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심으로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의 골방까지 보여주십니다. 새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에는 3면에 3층으로 된 30개의 골방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관리하며 성전의 기구들과 귀중품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부속 건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새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의 전체 크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 4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처럼 환상으로 보여주신 새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에스겔은 각 위치에 놓여 있는 사물들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동시에 성전 전체의 묘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실천할 때 이처럼 하나하나에 모두 성실했으며 더불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폭넓게 조망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건물들과 장식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진 널판자와 벽으로 둘려 있었습니다. 성전의 성소에는 나무제단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단을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부르신 것을 볼 때 진설병 상과 분향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나무제단의 길이와 높이의 수치까지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 묘사된 모양보다는 길어지고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가문은 선조 때부터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역기에 누구보다 더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전통 그리고 성전과 성전 기구들에 대한 지식에 능통했습니다. 이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만큼 이러한 환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지치지 않는 관심과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처럼
귀 쓰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